안녕하세요. 나유 가왔습니다. 오늘요, 마당에 있는 아이 씨로 번식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요, 테디베어 해바라기인데요. 요 아이는 씨로 번식을 하는데 제가 씨를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김포의 지인님께서 해외에서 그 사이트에서 요거를 사신 거랍니다. 작년, 재작년에 사셨대는데 씨를 받아가지고 저를 요렇게 주셔서 했는데 제가 씨를 올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노력은 해볼게요. 그리고 요것도 같이 주신 건데요. 장미 봉숭아라고 하는데 꽃이 이제 요렇게 핍니다. 여기 꼬글꼬글꼬글해서 장미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생기는데 요것도 씨를 한번 받아보기는 하겠는데요. 여기 밑에로 이제 이렇게 이제 피는 중입니다. 이게 가을에 피면은 그렇게 예쁘답니다. 여름에 이렇게 피는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직 작고 이렇게 안핀거 있죠. 요런 것도 씨를 일찍 뿌리고 늦게 뿌리고 이래가지고 늦게 가을에 찬바람 날때 이게 피면 그렇게 예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한번 씨를 받아보도록 노력을 해보겠고요. 채송화인데요. 아유, 낮에는 예쁘게 피었는데, 요게 지금 저녁이라 6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저녁이라 지금 다 졌네요. 씨가 요렇게 생깁니다. 요거를 요렇게 해보면 요 안에 씨가 들었어요. 아직 익지는 않았나 봐요. 요렇게 하면 이렇게 톡 터지면서 여기서 씨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뿌리시면 되는데, 요 작은 거 안에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씨를 요걸 받아서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벨가못이요. 요 아이는 제가 포트에 그 식물을 사갖고 와서 작년에 심은 아이인데요.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 아이고 장관입니다. 지금 이렇게요. 한 아름입니다. 그리고 키가 한 1m 한50 정도 굉장히 커요. 이게 키가. 요거는 이제 씨를 요렇게 되죠. 지면은 여기서 이제 씨를 받아서 요렇게 하면 되고요. 어떤 분은 이게 꽃꽂이가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월동이 잘 되고요. 그냥 내년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하는데요. 제가 요거 말고 보라색이 있어요. 그거는 씨를 인터넷에서 사서 뿌렸어요. 근데 그 해에는 꽃이 안 피고 그 이듬해부터 꽃이 피고 있어요. 그럼 한번 가보실게요. 이 아이인데요. 요거는 씨를 제가 뿌려가지고 난 거예요. 이것도 키가 엄청 큽니다. 제 키보다 더 큽니다. 지금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아이, 저 아이 되는데, 이거는, 연 핑크에서 연 보라색, 그런 톤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씨로 번식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 하늘바라기 요것도 씨로 번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요거 샤스타 겹사스타 데이지인데요. 요것도 씨로 번식을 하는데 지금 장마가 져서 이렇게 씨가 지지 않고 있어요. 요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락스퍼가 지금 다 졌는데요. 씨가 지금 요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요게 씨입니다. 요런 거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내년에 뿌리시면 이렇게 꽃을 보실 수 있겠어요. 요거 락스퍼입니다. 요거 마편초, 버들 마편초, 숙근 버베나라고 하는데요. 요 아이도 씨로 번식합니다. 요거로 이제 꽃이 지잖아요. 요걸 따다가 씨를 뿌리시면 씨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붕꽃인데요. 꽃이 없어서 아직 식별하시기가 어려우신데 요것도 붕꽃이 지고 나면 검정색 까만 거 씨앗을 채취하다가 뿌리시면 요게 요렇게 이듬해 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는잎 향유라는 건데요. 가을에 정말 꽃이 예쁩니다. 그때 요것도 씨로 번식을 하는데요. 요거는 꽃 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록스가 이렇게 예쁘게 지금 저희 집에 많이 지금 피고 있는데요. 요것도 씨로 번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요렇게 사다가 심었거든요. 그런데 월동은 엄청 잘 됩니다.
요게 바이칼 지손이라는 건데요. 꽃이 다 졌어요, 지금. 요렇게 보라색이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예뻤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씨앗이 이렇게 맺혔어요. 작년에 제가 요 아이를 들였는데요. 씨가 요게 맺혀가지고 요 아이를 뿌리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는 요걸 다 잘랐는데요. 올해는 그냥 요렇게 씨를 받아보려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요걸 뿌리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야, 요거 복내 꼬리풀인데요. 이 아이도 씨가 첫해 지금 키우는 겁니다. 예쁘지요?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도 씨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런 꼬리풀하고요. 접시꽃인데요. 올해 접시꽃이 저희가 굉장히 지금 흉년입니다. 씨를 지금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씨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가 씨가 지금 연결지를 못하고 지금 다 물러가지고 물러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야, 이거 좀 씨를 좀 받아야 되는데 씨가 지금 다 비가 와가지고요, 다 물러가지고 익지를 않고 썩고 있어요. 썩고 있어. 여기도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연글지가 않은 채로 이렇게 썩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익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내일부터 또 장마가 진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게 받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레국화인데요, 요게 씨예요. 요거 씨인데 요거는 한번 심어 놓으면 요렇게 생긴 게 씨예요. 여기 씨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따볼까요? 요렇게 씨가 여기 이렇게 들었는데요. 받아서 뿌리기는 너무 힘들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던져 놓으면은 자연발화해서 잘 올라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수레국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심어 놓으면 이 아이도 월동이 되는 건 아니고요. 씨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갖고 처치 곤란일 정도로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스토케시아 제가 올해 처음 키워보는데요. 씨가 없어요. 씨가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씨가 이게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요건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는 천인국이라는 건데요. 요거 인디언 국화라고도 합니다. 요거 천인국이 요거를 익으면은 요게 요 안에가 자체가 요 동그란 거 있죠? 요게 다 씨가 돼요. 저거를 받아서 뿌리시면은 요것도 됩니다. 저희가 올해 우단동자 농사를 제가 망쳤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접시꽃에 약 치는 거 우리 남편 보고 시켰더니 그 약이 떨어져 갖고 우단동자가 다 이렇게 녹고 있어요. 이렇게 다 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백일홍인데요. 백일홍도 색감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두 가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예전에는 제가 겹꽃으로 백일홍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 지고 요거는 홀꽃인데 요거는 또 지인 댁에서 올해 제가 좀 얻어왔답니다. 요것도 꽃이 피고 나면 있죠. 요거를 씨앗이 되거든요. 여기가 요거를 딱 채지에다가 봄에 뿌리시면 됩니다. 봄에 뿌리시면 됩니다. 다할리아인데요. 요게 다할리아가 그 다할리아를 구근으로도 심으면 되지만 꽃이 지고 나면 요렇게 돼갖고 요게 익어요. 요거를 따다가 씨를 뿌리시면은 요게 다할리아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요게요, 다할리아 구근으로만 제가 심어봤답니다. 그리고 토플. 요 아이는 월동이 아주 잘 되면서 이렇게 한번 하면 이게 이제 씨가 이렇게 맺잖아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도 많이 발화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씨가 잘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받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요게 그러네요. 근데 다른 분들이 이 토플을 키우시는 분들이 아주 옆에 엄청나게 이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씨앗을 좀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당아욱인데요. 아이고야,
저희 집에서 요게 이제 씨가 돼야 되거든요. 요게 이게 씨가 익을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제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곽꽃, 요거 곽꽃이에요. 올해도 요 갓꽃도 씨앗을 받으셔가지고 요렇게 뿌리시면 되고요. 요거 맨드라미 요것도 씨앗으로 뿌립니다. 그리고 요거 쪽두리꽃 요것도 씨앗으로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봉숭아 여기 나고 있죠? 이런 거 봉숭아도 씨앗을 받아가지고 뿌리시면 되고요. 요것도 씨앗으로 뿌리는 거예요. 요거 천사, 악마의 나팔. 아우, 이것도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게 이름이. 요것도 씨앗으로 뿌리시면 되고요. 초롱꽃. 요게 초롱꽃인데, 초롱꽃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씨앗이 열려요. 그 씨앗을 받아다가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요것도 초롱꽃이고요. 요거 지금 에키네시아 같거든요. 요거 제가 씨앗을 뿌렸는데 올해 꽃이 필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어요. 에키네시아라고 여기 돼 있는데 여기 어디 수목원에 갔다가 요 에키네시아 한 두세 개 이렇게 갖고 와서 올 봄에 이렇게 씨앗을 뿌렸어요. 이 에키네시아가 굉장히 비싸요. 지금 막 8,000원. 겹으로 된 거는 한 뿌리에 2만 원 이렇게 돼 갖고 제가 드리지를 못하고 이거 작년에 수목원에서 이거 몇개 이렇게 받아갖고 와서 뿌렸는데 이렇게 나긴 했어요. 근데 여기 올해 꽃은 안필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것도 씨앗을 받아와서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저거는 석죽패랭인데요. 그 옆에 보면 아주 지저분한 거 보이죠? 저게 저렇게 씨앗이 저렇게 열리는데 씨앗이 지금 저 안에 연결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 저것도 씨앗을 받아가지고 뿌리면 된답니다. 이 아이는 청아지손인데요. 여기 지금 쉬고 있어요. 꽃이 이제 다한 바탕 피고 요게 씨가 씨앗을 받아서 뿌리시면 되는데요. 아유, 받아서 뿌린 건안 나고 옆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납니다. 많죠? 이렇게 옆 화분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이 편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씨앗을 채취해서 나는 그런 화초들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드려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치자꽃이 너무 향기가 좋아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담아드립니다. 그라디올로스도 이렇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우, 예쁘죠? 이렇게 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천막을 쳤습니다. 위에다 비닐을 이렇게 치고 바이솔을 저 통로에 있는 바이솔들을 이쪽으로 다 옮겼답니다. 아이고, 이래가지고 오늘 낮에 하늘하고 영상을 지금 이렇게 찍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비닐을 다 씌웠답니다. 아, 바닐라 프레이즈. 이렇게 열심히 예쁘게 좀 피고 있고요. 이 통로에 여기 놨던 거를요, 비가 맞아서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옮겼답니다. 야, 이 눈의 향연 월동되나요? 하고 여쭤보셨는데요. 저 이렇게 여기에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월동시키려고요. 이렇게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아, 전체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고요. 자, 요거 떡갈잎 쓰고. 아, 엄청 잘 피고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장구채 소개 안 드렸는데 요것도 씨앗으로 번식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